안녕하십니까. 황선남 민요교실 진행을 맡은 JMB 방송국장입니다. 오늘은 함경도 민요 중에 공초댕기를 소개해 올립니다. 공초댕기는 함경도 민요죠. 개화 초기인 1900년 초부터 불려진 순수한 우리의 전래 민요입니다. 1절의 저음은 다른 데보다 길게 부르고요. 4절의 저음은 높은 소리로 질러내는 게 특징입니다. 이 곡은 경쾌하고 구성진 가락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애절한 슬픔을 지닌 곡이랍니다. 그럼 황선남 선생님을 자리에 모시고 전곡을 장구장단에 맞춰 같이 들어보시면서 강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궁초댕기. 궁초댕기 배워보시겠는데, 궁초댕기는 장단이 자진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진머리예요. 원래 그 어랑장단이라 해서 길게 나가는 장단도 있는데 거의 지금 자진머리 장단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자진머리로 덩딱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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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요. 자, 이 장단을 앞에 궁초하고 이렇게 빼는 데가 있어요. 궁초 여기를 어디까지 빼느냐? 덩딱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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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세 장단까지 빼고 댕기까지 해서 네 장단이에요. 궁초 댕기. 자, 그 궁초 댕기를 손으로 손장단으로 하나 둘 셋 네, 댕기까지 그렇게 가시면 박자를 맞추실 수 있어요. 한번 자, 제가 앞에서 먼저 선창할 테니까 제 소리를 듣고 장단에 맞춰서 한번 따로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수업 시작할게요. 자, 궁초댕기. 자,
공초댕기. 자, 해보세요. 시작. 공초댕기. 그 다음에 부러지고 두 장단식범 나갈 거예요. 부러지고 부러지고. 그 다음 신고산 열두 고개. 신고산 열두 고개. 자, 신고산 열두. 신고산에서 산, 산, 빨리 산. 신고산 열두 고개. 시작. 신고산 열두 고개. 다 한숨에 올랐네. 여기도 두 장다. 다 한숨에 올랐네. 바로 후렴이 붙어요. 쉬는 시간 없이 장단에 바로 다 한숨에 올랐네. 무슨 짝에 무슨 짝. 이렇게 후렴이 붙어 들어가는 거니까. 자, 앞에 궁초댕기 한번 더 받아보시고 후렴까지 연결 한번 해볼게요. 궁초댕기 세 장단, 궁초 빼고 한 장단까지, 댕기까지 네 장단. 궁초 댕기. 자, 시작. 궁초 댕기. 풀어지고 풀어지고 이렇게 풀어. 신고산 열두 고개. 신고산 열두 고개. 신고산 열두 고개. 그 다음 다 한숨에 올랐네. 다 한숨에 올랐네.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무슨 짝에. 이렇게 바로 붙어요. 자, 앞에 궁초댕기 한번 쭉 연결해 보고 후렴 받아볼게요. 후렴 배워볼게요. 궁초댕기 앞에서부터 쭉 연결 한번 해볼게요. 시작. 궁초댕기 부러지고 신고산 열두 고개 다 한숨에 올랐네. 무슨 짝에 무슨 짝에. 여기까지 해보세요. 다시 한번 더. 시작. 궁초댕기 부러지고 신고산 열두 고개 다 한숨에 올랐네.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무슨 짝에. 해놓고 부려. 자, 부하고 령까지가 네 장단. 부령. 그 다음에 두 장단씩 나가요. 청진 청진 간 간 니마. 니마는 네 장단으로 뒤에까지 끌고 나가. 니마 이렇게. 자, 후렴이 조금 어려워요. 장단 맞추기가. 후렴 시작. 후렴 청진 청진 간 가에서 간 간 님마 님마 해놓고 신고산 열두 고개. 신고산 열두 고개 다 한숨에 올랐네. 다 한숨에 올랐네. 자, 신고산 열두 고개 시작.
신고산 열두 곡에 단숨에 올랐네. 무슨 짝에부터 후렴 한번 저 쭉 연결 한번 해볼게요. 쭉 한번 해보고 다시 1절하고 후렴하고 연결해서 한번 또 해보고. 자, 무슨 짝에부터 해볼게요. 시작. 무슨 짝에 무슨 짝에 해보고 연결해 볼게요. 무슨 짝에부터 박자 맞추는데 부령하고 4장단 다른데 다 2장단씩 이렇게 나가는 걸로 머릿속에 넣고 하시면 돼요. 무슨 짝에부터 시작.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댕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궁초댕기하고 후렴까지 연결해서 자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궁초 키시면 2절도 거의 같은 음이니까 이제 노랫말만 붙임새 잘 배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절 배워볼게요. 백년 궁합 못 믿겠어 못 믿겠어 백년 궁합 세 장단 끌고 나가서 궁합의 한 장단 백년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백년 궁합 못 믿겠어 못 믿겠어 가락지 죽절비녀 가락지 죽절비녀 노각이 났네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또 후렴이 붙는데 백년궁합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백년궁합 시작! 백년궁합 못 믿겠어 못 믿겠어 가라 죽절비녀 가락지 죽절비녀 노각이 났네 노각이 났네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무슨 짝에 가락지 죽절비녀 노각이 났네 연결해 볼게요. 뒤에까지 가락지 죽절비녀 노각이 났네 무슨 짝에 이렇게 자 백년 궁합부터 쭉 한번 연결하고 뒤에 후렴까지 같이 연결해 볼게요. 백년 시작 백년 궁합 못 믿겠어 가락지 죽절비녀 노각이 났네 무슨 짝에 무슨 짝에
2절. 2절 지금 연결한 거 백년궁합 한 번 더 연결해 보고 3절 배울게요. 2절 백년궁합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1절 음을 익히시고 나면 그 뒤에는 좀 배우기 쉬워요. 3절은 자, 백년궁합 궁초댕기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3절에는 노랫말이 두 개 정도 더 많이 있어요. 궁초댕기 궁초댕기가 아니고 궁초댕기. 자, 궁초댕기를 내장단 안에 빼면 단장하고까지 궁초댕기 자, 노랫말 가사가 다른 데보다 많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갖다 붙여야 박자 안에 들어가요. 빨리빨리 붙이셔야 돼요. 궁초댕기 단장하고 시작. 궁초댕기 단장하고 그 다음 신고산에 배울 때는 신고산에 배울 신고산에 배울 때는 뒤에도 다 노랫말이 많죠. 신고산에 배울 때는 한아름 꽃을 안고 한아름 꽃을 안고 한아름 꽃을 안고 웃으며 우리라 웃으며 우리라 무슨 짝에 무슨 짝에 웃으며 무슨 짝에. 자, 궁초댕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궁초댕기 궁초댕기 단장하고까지 시작. 궁초댕기 단장하고 시작. 궁초댕기 단장하고 신고산에 배울 때는 신고산에 배울 때는 하나 한아름 꽃을 안고 한아름 꽃을 안고 웃으며 우리라 웃으며 우리라 무슨 짝에 무슨 짝에 웃으며 우리라 무슨 짝에 무슨 짝에 까지. 자, 궁초댕기 단장하고 자 연결해 볼게요. 쭉 나가 볼게요. 빨리빨리 가사말 노랫말을 빨리빨리 붙여야 돼요. 궁초댕기 시작. 궁초댕기 단장하고 신고산에 배울 때는 한아름 꽃을 안고 웃으며 우리라 무슨 짝에 무슨 짝에 궁초댕기 단장하고 다시 한 번 더 연결해봐요. 시작. 궁초댕기 단장하고 신고산에 배울 때는 한아름 꽃을 안고 웃으며 우리라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마지막
바라마 봄바라마 내부지 마라. 바라마 봄바라마도 빨리 가사 말이 많으니까 빨리 붙여야 돼요. 같은 장단 안에 바라마 봄바라마 이렇게 시작. 바라마 봄바라마 한 번 더 시작. 바라마 봄바라마 내부지 마라 내부지 마라. 머리 단장 곱게 한 거 머리 단장 곱게 한 거 모두 다 풀린다 모두 다 풀린다.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모두 다 풀린다 무슨 짝에 무슨 짝에. 여기까지 다시 바람아 봄바람아 한 번 더 받아봐요. 바람 이 박자 안에 노랫말 가사가 딱딱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막 늦게 붙이고 빨리 붙이고 이러면 안 되니까 박자 안에 그 노랫말을 자꾸 반복해서 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바람아 봄바람아 시작. 바람아 봄바람아 내부 머리 단장 곱게 한 거 머리 단장 곱게 한 거 모두 다 풀린다 모두 다 풀린다. 무슨 짝에 무슨 짝에. 자 바람아 봄바람아 자 연결해 볼게요. 후렴까지 같이 연결해서 나가볼게요. 시작. 바람아 바람아 봄바람 한 번 더 쭉 연결해봐요. 시작. 바람아 봄바람아 내부지 마라 머리 단장 곱게 한 거 모두 다 풀린다 무슨 짝에 무슨 짝에 까지 배워보셨는데 자 제가 지금 조금 찍고 넘어갈 때가 후렴에서 후렴에 자 장단도 장단이지만 음이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집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부령 이게 네 장단인데 보세요. 부령 네 장단째 한 번 더 시작. 부령 했죠. 그 다음에 청진 자 두 장단인데 청진까지 청진 음을 정확하게 잘 듣고 따라하세요. 청진 청진 반복해서 그 음을 연습을 하세요. 안 되는 음은 청진 두 장단 청진 그 다음 간 자 간 두 장단 간 간 간 청진 간
한 해봐요. 청진간 이렇게 한 장 다시 두 장 다시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연결하세요. 음을 똑똑 떨어뜨려서 연습을 안 하면 그 음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청진 해놓고 이거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간 이거 반복해서 하세요. 간까지 해놓고 그 다음 님마 마지막 님마 끝에는 니엄 끝에는 아하까지 네 장단이에요. 님마 여기까지 두 장단 아 님마 시작 님마 한 번 더 님마 청진간님아 해봐요. 청진간님아 이렇게 자 후렴이 그냥 듣기에는 어렵고 어디서 멀어져야 될지 잘 감이 안 오는데 두 장단씩 정확하게 음을 연습해서 연결하시면 돼요. 자 부령은 네 장단 앞에 부령 부령 부령부터 부령 해놓고 청진이에요. 청진 간 임마 이게 후렴에 이 여기가 참 듣기 좋은 곳인데 듣기 좋은 대목인데 여러분들이 그 맛을 못 내면 소리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후렴에서 어떻게 해야 이쁘게 할 수 있나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무슨 짝 무슨 짝에 무슨 짝에 해놓고 후렴 그 다음 맨 뒤에 신고산 여기가 제일 이쁜 포인트예요. 산 할 때 신고산 산 산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신고산 이렇게 돼버리죠. 보통 다 신고산 열두 곡에 이렇게 돼 신고산 산 느리게 해서 연습을 하세요. 천천히 신고산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빠른 박자 안에 넣으려면 신고산 열두 곡에 열두 곡에 고 할 때 비성을 섞어서 신고산 산 산 반복하세요. 연습 음 안 될 때 신고산 열두 곡에 신고산 열두 곡에 빨리 감 신고산 열두 곡에 다 한숨에 올랐네 다 한숨에 올랐네 네 네 끝에 놓는 목도 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한숨에 올랐네 네 이렇게 신고산 열두 곡에 다 한숨에 올랐네. 자 후렴 대목이 무슨 짝에서부터 참 듣기 좋으니까 요 반복해서 연습을 한번 하세요. 제가 무슨 짝에부터 요 후렴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자 불러본 거 앞에 거 연습하시고 따라하시고 연습하시고 따라하시고 이런 식으로 무슨 짝에 무슨 짝에 후렴 청진 간 임마
절두공에 한숨에 올랐네. 앞에 궁초댕기는 조금 그래도 다 음이 후렴을 잘 하셔야 궁초댕기 듣기 좋으니까 제가 후렴을 한 번 더 받아들였는데, 자 그걸로 토대로 해서 반복해서 안 되는 음을 연습하셔서 연결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그래 하시면 좋은 소리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오늘 배우신 4절까지 처음부터 제가 한 번 다시 한번 부를 거예요. 같이 여러분 지금 받아보신 소리를 같이 받아보시면서 그렇게 4절까지 하고 그래 수업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궁초댕기 앞에 궁초댕기부터 뒤에는 궁초댕기 파라마 이 빨리 나가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앞에는 궁초 100년 두 개는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자 궁초부터 시작. 궁초 지금까지 명창 황선남 선생님의 민요교실 강의였습니다. 궁초댕기 한경도 민요죠. 네, 이 노래는 저도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음이 좀 익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음치가 돼서 아마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또 부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듣는 기능이 있어서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잘 집어냅니다. 자 이제까지 명창 황선남 선생님, 자 오늘 수요일인데 자 궁초댕기까지 강의를 들어보셨습니다. 내일은 온라인 강좌가 하루 쉽니다. 쉬고 금요일 날 또 멋진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선생님 고맙고요. 이 시간 같이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